믹스 리딩 170-1 유닛 11 어메이징 뮤지컬 인스트루먼츠. 우리 오늘은 뮤지컬 인스트루먼츠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뮤지컬 인스트루먼츠, 악기라는 뜻이지?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먼저 단어를 보면 스트링. 스트링은 뭘 뜻하는 걸까? 여기 화살표도 되어 있지만 어떤 악기에는 이렇게 줄이 있지. 그치? 줄이 있는 이런 악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현악기라고 하잖아. 뭐 바이올린, 첼로, 기타 이렇게 현이 있는 그런 줄이 있는 악기를 현악기라고 하고 그 줄이 영어로 스트링인 거지. 현악기 한번 한자로 쓰면 현자가 줄현이거든. 그래서 현악기는 줄로 만들어진 악기. 그다음 바이브레이트. 바이브레이트는 진동하다. 핸드폰이 진동 모드인가 봐. 그치? 그리고 스트럼, 우리가 이렇게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를 연주할 때는 스트럼 하기도 하고, 스트럼은 손으로 치다. 그리고 플럭 하기도 하거든. 플럭은 손으로 잡아당기다. 잡아당기기도 하고 치기도 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지. 그리고 여기 드럼이나 북 같은 거 우리 타악기라고 하잖아. 타악기라고 하고 이 타자가 이렇게 쓰고 칠타 이거든. 칠타.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는 퍼커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악기는 우리도 클라리넷이라고 하지? 클라리넷. 클라리넷은 어떻게 소리를 내지? 그치, 우리가 입으로 불어서 바람을 불어 넣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 클라리넷. What instruments have strings? 어떤 악기가 스트링을 가지고 있어? 우리 방금 얘기했지. 그리고 why do you think people play music? Do you think 잠깐 괄호치고 왜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한다고 너는 생각해? 왜 우리는 음악을 연주할까?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또 들으면 기분 좋아지지, 그치? There are hundreds of different musical instruments. Hundreds of 하면은 hundred가 100이잖아, 그치? 그래서 hundred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이고 of를 쓰면 수백의 이런 뜻이거든. 수백 가지 종류의 악기들이 there이니까 있어. hundreds of는 수백이잖아.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치? thousand가 천인데 거기다가 s를 붙이고 of를 쓰면 이건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악기의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세상에는. They make sound. They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They는 이 악기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 악기들은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냐면 in various ways. Various는 다양한 이런 뜻이거든.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를 내. They are grouped by how they make sound. 그룹은 우리가 그냥 그룹이라는 모임? 이런 그룹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분류하다라는 동사로도 쓸수 있거든. 하지만 지금은 악기가 주어기 때문에 악기가 분류된다라고 하려면 앞에 비동사, 뒤에는 PP. 이렇게 수동태로 써줘야겠지? 그래서 악기들은 그룹, 분류하다. 악기들은 분류가 돼.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 방법에 의해서 how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그 악기가 소리를 내는 방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분류된 악기들은 바로 기타, 바이올린, 그리고 하프 이런 악기들. 어떤 특징이 있어? 그치? They are string instruments. 줄이 있는 현악기인 거지. They make sound. 그 악기들은 소리를 내는데 언제 소리를 내냐면 when the strings vibrate. 줄이 그 현이 진동할 때 울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지. You strum. 아까 strum이란 단어 아까 앞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plug이란 단어도 앞에서 봤지. 너는 치거나 아니면 손으로 잡아 당겨 그 줄을. 그치? The strings of a guitar. 기타의 수를, 그 줄을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치고. 그 다음, you bow the strings of a violin.
바이올린을 킬때 활로 키잖아. 바이올린을 그 키는 활 알고 있지? 보우는 그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쓰는 활이란 뜻도 있고, 활로 연주하다라는 그런 동사도 있거든. 그래서 너는 바이올린의 줄을 활로 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치? 우리 바이올린을 킨다라고 하지?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분류된 악기들은 drums, Bells and tambourines are percussion instruments. 아까 percussion instruments, 타악기, 칠타, 응, 타악기지. You play by hitting or shaking them. 치거나 아니면 흔들어서 그렇게 소리를 내. You hit drums with your hands. 손으로 드럼을 치고 아니면 손 아니면 또 스틱, 막대기로 드럼을 치지. To make sound with a bell. 벨, 종으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해야겠네? 어떻게 할까? 종은 우리가 흔들어서 소리를 내잖아. You shake it.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류된 악기들, 이렇게 그룹 지어진 악기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그룹은 바로 trumpets, flutes and clarinets. 이런 악기들인데, 이런 악기들은 우리가 바람을 불어 넣어서 내는 소리를 내잖아, 그치? 그래서 바람, wind instruments. 우리 관악기라고 하고, 그치? When you play a flute, 너가 플루트를 연주할 때, you blow into its mouth hole. mouth hole, 입을 대는 그 구멍으로 blow, 바람을 불어 넣는 거지. 그리고 with a trumpet을 할 때는 you blow into its mouthpiece to make sound.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마우스피스에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 어쨌든 조금 용어는 틀리지만, 그치, 마우스홀이라고 하기도 했고 마우스피스라고 하기도 했지만,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어쨌든 이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거는 같은 거고, 그치? 그래서 윈드 인스트루먼츠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네 번째 그룹 지어진 악기들은 피아노 그리고 오르간 그치, 그리고 키보드. 키보드래. 피아노랑 오르간은 키보드 인스트루먼트야. 강아지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졌어. 피아노하고 오르간은 키보드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건반 악기인 거지. They have black and white keys on their keyboards. 키보드 위에 블랙, 검은색 그리고 또 하얀색 건반들이 있고, you push down the keys to make sound. 그래서 우리가 push 눌러서 소리를 내잖아. 그래서 건반 악기까지. It is interesting that instruments can be played in many different ways. 정말 재밌어. 흥미로워. 뭐가? Instruments 이런 악기들이 연주 악기들이 주어니까 연주하다가 아니라 연주되다. 또 수동태, 그치? 연주될 수 있다는 것, 그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워라고 해서, 사실은 이거 문법적으로 is은 진짜 주어가 아니라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지금 주어가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를 진짜 주어라고 하고, 이 주어는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겠지, 그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워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you know what? 했거든? 이런 악기는 정말 처음 본다, 그치? 뭐처럼 생겼어? 정말 뱀처럼 생겼는데, 여기 보면, 정말 뱀의 모양을 따서 디자인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구멍이 6개가 있는 이런 악기래. 이것도,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지만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윈드 인스트루먼트겠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악기구나. 그래서 이런 악기도 있네, 그치? 오늘은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강아지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었지만 뒤에 문제도 잘 풀어보자. 여기까지 할게.